12월 12일이야. 뻥이야. 자, 12월 12일이야. 오케이? 그러면 기말 대비 언제부터 한다? 11월 초. 알겠어요? 그러면 수업이 몇번 남았다? 니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빠지잖아. 그쵸? 그래서 6번 있습니다, 6번. 6번 동안에 이거 하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왔고, 책은 모레 나오니까 사시면 되고, 책값은 10,000원 되고요. 3주 동안에 책이 안 끝나지? 그래서 언제 끝난다? 방학 때 끝납니다, 방학 때. 알겠어? 그래서 3주 동안에는 그 책의 한 3분의 1 정도만 하고요. 이 책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프린트지만, 요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쓴 교재인데, 수능이 몇년 됐어? 25년 됐어. 25년 동안 출제된 모든 문법을 전부 다 정리한 그런 책이고요. 따라서 이 책에는 수능 문법 문제 다 있다. 근데, 아, 들어봐. 여러분, 여태까지 문법 강의 다 들어봤지. 중딩 때도. 그 강의랑 이 강의는 틀려. 달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쭉 봐봐.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강의는 개념 강의야. 그쵸? 이거는 개념 강의가 아니야. 개념 강의가 아니고요. 그책 보시면, 요렇게 생긴 문제는 요렇게 풀어라. 이렇게 문제풀이 방식을 외우는 실전 문법 강좌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 책의 특징이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자, 이 책을 공부하면, 잘 들으면 세 가지 이익이 있다. 첫 번째, 얘들아,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절대 수능 문법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요거 잘 들으면 모의고사 문법 문제 무조건 맞는다. 두 번째, 얘들아, 내신 문법 문제도요, 수능의 범위를 못 벗어나. 그래서 이거 잘 들으면 내신 때안 외워도 문법 문제 다 맞을 수 있다. 진짜로. 알겠어? 여러분, 내신은 문법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문법은 독해의 규칙 아니야. 그래서 문법을 잘 들으면 뭘 잘해? 독해를 잘하게 된다. 그래서 니네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고득점 나오는 거야, 내신도. 이제 벼락치기 이제 좀 버리시고,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한 페이지, 아, 맞다. 그리고 니네 우리 내신 아닐 때 능률 단어 외운 거 기억나지? 그거 3주만 하자. 지난번에 우리 몇 가지 했냐? 기억 안 나지? 집에 책 있지? 이따 집에 가서 누가 좀, 톡좀 보내줘. 아, 계속 할 거라고, 앞으로. 좀 사라고. 아, 진짜, 씨. 있지? 그거. 우성아, 네가 좀 집에 가서 이따가 몇 가지 했는지 보내줘. 아, 지금 있냐? 기억 안 나냐? 그럼 내가 기억해 볼게. 저기 단톡방에 띄울게. 자, 어차피 오늘 안온 사람은요, 이 강의는 이어지는 강의야. 그래서 지난 시간 걸못 들으면 그 다음 시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차피 영상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생존 확인이야, 생존 확인. 여러분, 시험 보시고 잘 살아있나? 확인차. 부른 거니까. 왔네, 현호도. 현우야, 너 나한테 점수 말했니? 점수 말했니? 아, 맞다. 맞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주연이 빼고 다 올랐네. 주연이 그대로. 넌 그대로. 자. 앞에 얘들아, 부록은요, 각자 보시면 되고요. 6페이지 PC입니다. 자, 6페이지 PC면 세 파트가 있는데, 우리 기말 전에 파트 1만 하자. 알겠죠? 파트 1만 하자. 쌤 월급 전날이라고. 그지라고.
자, 7페이지 핏이고요. 자, 오늘 수혜일지 들어가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내신 때 문법 그 조각조각으로 설명했잖아. 이제 쭉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 자, 7페이지 보시고요. 자, 수혜일치 오늘 반만 하겠습니다. 반만. 원래 하나 다 해야 되는데 반만 하겠습니다. 자, 매 강의 출제 경향이랑 출제 의도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 봐봐. 총 수능에 11번 출제가 된 파트고요. 최근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죠. 2번, 주어 파악 능력을 묻는 문제로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도 꼭 학습을 해야 됩니다. 써? 자, 그 다음 출제 의도 파악하기. 아, 그리고 이 수업도요, 항상 수업 들으면 시험 봐요. 오늘은 안 볼게. 그 시험 때 여러분 빈칸에 쓰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잘 써. 자, 1번 써.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수혜일치 문제이다. 외워. 2번, 일반 동사에 S 붙은 거. 언제 S 붙지? 주어가 단수일 때. 그래서 밑에다가 단수형 동사라고 적어. 그 다음에 S 안 붙은 거. 이거는 주어가 복수일 때. 오른쪽은 복수형 동사라고 적어. 자, 단수형 동사냐 복수형 동사냐 묻거나 단수형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수혜일치 문제다. 이건 외우시고요. 자, 8페이지 가십니다. 얘들아, 전부 다 내신 때 그 조각조각으로 말한 거야. 그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봐봐. 일단 문법 문제 풀이에 대전제가 있다.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선생님,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가 뭐니? 동사랑 비슷한 거. 뭐 있어? 그치. 부정사나, 뭐, 동명사나, PP나, 이런 게 준동사야. 자,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잘 봐. 우선, 문장 구조를 파악해. 어떻게? 해석해서. 그래서 그 밑줄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이게 문법 문제 풀이의 대전제다. 다시 뭐라고요?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딱 있잖아. 그러면 해석해서 요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다면 그 다음 뭐하니? 주어를 찾아. 자, 주어 찾는 방식은 이따 할게. 그 다음에 주어랑 이 동사를 맞춰줘. 맞춰주는 것을 일치라고 한다. 그런데 세 가지 맞춰줘. 일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요 세 가지 외우는 방식. 첫 글자만 딱 따봐. 자, 따라하세요. 수태 씨. 시작. 수태 씨. 다시 한번 시작. 수태 씨야, 수태 씨. 알겠어? 여학생 같으면 그 남자친구 이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자, 수태 씨를 외친다. 수가 뭐니? 수의 일치가 뭐죠? 칠판. 그치.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동사. 비동사면 is고요. 일반 동사면 뭐부터? s 붙고요. 요거 이상 없으면 그 다음 뭐 맞춰? 태를 맞춰. 이건 뭐니? 주어가 이 동작을 하면 무슨 태? 능동. 주어가 이 동작 되면 수동으로 여기 뭐가 와? 비동사 PP. 자, 요까지 이상이 없으면 세 번째 뭐 맞춰? 시제를 맞추는데 얘들아, 시제는요. 주어랑 맞추는 게 아니죠. 써? 시제는 뭐랑 맞추는 거야? 문장 속에 무슨 표현? 시간 표현과 맞추는 거야. 만약에 시간 표현이 뭐 yesterday가 있어. 그러면 과거죠. 시간 표현이 for 2 days, 이틀 동안. 무슨 시제? 이틀 동안. 이틀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그런 식으로.
선생님, 시간 표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얘들아, 시간 표현이 없으면 태까지만 따진다. 됐어? 여기까지가 문법 문제 푸는 대전제야. 자, 그러면 오늘은요, 수의 일치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학습으로 간다. 자, 수의 일치입니다. 자, 수의 일치란 쉽게 말해서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형 동사, 주어가 복수이면 복수형 동사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동사에 뭐가 붙는다고? S나 ES니까 이렇게 써. 이에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거 헷갈려 하더라. 야, 주어가 단수일 때 S가 붙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어가 복수면 주어에 S가 있으니까 동사에도 S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헷갈리지 마. 얘들아, 왜 주어가 단수면 S 붙죠? 왜 주어가 복수면 S 안 붙지? 왜 반대야? 이거는 애초에 정한 건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 봐봐. 주어가 복수인데 만약에 동사에 S를 붙여봐. 그러면 왜안 돼? 똑같이 S로 끝나니까 형태가 비슷하니까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헷갈리지. 그래서 모양을 반대로 정한 거야. 주어가 단수면 S 없으면 S 붙이고요. 반대로. 주어가 S 있으면 복수면 S 안 붙이고. 반대로. 알겠어? 그렇게 정한 거야. 그다음 비동사면 못 써. 단수면 is, 뭐 be, 과거면 was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 일치 문제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6가지 하기 전에 우선 주부와 술부부터 정리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구문할 때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 불러봐. 주부가 뭐죠?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부분. 오케이? 가정 주부할 때 주부가 아니야. 자, 주체의 주 동그라미, 부분의 부 동그라미. 그래서 주부고요. 따라서 해석은요. 주체니까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술부가 뭐였지? 다한 건데. 그치. 문장의 주체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서술의 술 동그라미, 부분의 부 동그라미. 그래서 술부가 되고요. 해석, 자, 서술이니까 이다, 하다로 해석을 하겠죠. 자, 예문 하나만 적어볼게. 예문도 그냥 똑같이 할게. 옛날에 한 거랑. 그 소녀는 그 소녀를 사랑한다. 기억나?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주부입니까? 은느니가. 러브까지야? 그치, 앞까지죠? 그 소년은, 요까지가 주부야. 그런데, 얘들아, 주부와 술부에 뭐가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져?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지. 그쵸? 수식어가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져. 그래서 수식어 하나씩 집어넣자. 자, nice boy 할게요. 수식어. 그 다음에 여기도 자, dirty 하자. dirty girl. 수식어가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진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자, 잘 봐. 물어볼게. 얘들아, 요세 글자에서 내용상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니? nice야, boy야? 그렇지. 꾸민 받는말이 중요하지? 꾸민 받는말이 중요하니까 모의가 가장 중요하다. 동그라미. 이렇게
주부에서 꾸밈을 받는 말을 뭐라고 한다? 주어. 그렇지, 주어라고 한다. 핵심 1 쓰겠습니다. 주부에서 꾸밈을 뭐하는? 받는 핵심이 되는 말을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생기초야, 외워. 그래서 써. 자, 모이까 주어죠? 그 다음에 나이스는 뭐야? 수식어인데 빼도 되니까 괄호 쳐. 그래서 요게 주부가 되겠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 주부가 넓어? 주어가 넓어? 주부가 넓지? 그쵸? 물어볼게. 주부랑 주어랑 똑같을 때가 있어 없어? 있지. 언제? 두 가지야. 첫 번째, 주부에 한 단어만 오면 주부랑 주어랑 똑같지. 됐어. 그건 빼고.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잘 들어. 주부에 덩어리 명사가 오면, 덩어리 명사가 뭐니? 명사구 명사절이 오면 그 주부 전체를 주어로 본다. 똑같다. 그게 핵심 2야. 이해돼? 네. 오케이. 이제 술부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요 네 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니? 결론. 사랑한다지. 그래서 술부의 핵심은 무슨 사? 동사. 그 다음에 소녀를 무슨 어? 목적어인데 여기 나오는 말은 뭐에 따라 달라져?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 목적어 취하는 동사는 목적어 오고 보호 취하는 동사는 보호가 오고 두 개 다 취하는 동사는 두 개 다 오고 두 개 다 안 취하는 동사는 두 개 다 안 오죠. 오형식 알지? 동사의 성질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Dirty는 무슨 어? 수식어 빼도 돼. 괄호 쳐. 그래서 요 전체가 술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핵심 3 채워봐. 주부는 항상 어디 앞까지? 동사 앞까지고요.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없으면 몇 번째 동사? 그렇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가 주부인 경우가 많다.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의 일치 여섯 가지 유형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래 유형 2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원래 시험 끝나고 한 번은 그냥 내가 쉬게 하려고 했는데 왜 부른 거야? 쉬잖아. 다음 주 화요일 날 쉬잖아. 맞잖아. 다음 주 화요일 날 쉬잖아. 그러니까 오늘 해야지. 어? 야, 오늘 만약에 안 하면 이번 달에 수업 몇 번 빼먹는 거야. 안 돼. 자, 유형 1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좀 쉬고 유형 2 할게요. 유형 2까지만 할게요. 자, 유형 1. 제목 적어라. 덩어리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이게 유형 1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덩어리 명사가 뭡니까? 고개 드시고. 자, 덩어리 명사란 여러 단어가 모인 덩어리가 어쭈? 야, 너 성적 올랐어, 떨어졌어? 올랐죠. 거짓말하고 내려왔어. 자, 여러 단어가 모인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역할 하는 거. 얘들아, 명사 역할이 뭐니?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거. 이게 덩어리 명사인데 얘들아, 덩어리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죠.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야절이야. 구구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지? 얘들아, 구랑 절은 무조건 외워. 이거는 문장 해석의 구구단이야. 알겠지? 이거 시험 본다. 자, 명사 구부터 들어간다. 이거 했잖아, 우리 구문할 때. 불러봐. 두 개 뭐야? 첫 번째, to 동사 원형. 무슨 사? 일본 애들이 부정사라고 이름 붙였지. 왜? 부정사가 무슨 뜻이야? 한문 봐, 한문. 이게 무슨 말이야? 정해지지
아는 말. 무슨 말이야?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인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말 아니야. 그래서 부정사 용법이 세 개. 그쵸? 두 번째, 뭐야?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건데 고개 드시고 얘들아 요 놈은 역할에 따라 이름이 몇 개? 세 개. 불러봐. 요 놈이 명사 역할을 하면 뭐죠? 동명사. 이 놈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 따라하세요. 현재 분사. 세 번째, 이 놈이 부사 역할을 하면 따라해. 분사 구문. 역할에 따라 이름 세 개 외워. 자, 여기선 명사구기 때문에 이름 뭐야? 명사 역할. 동명사. 동명사라고 부르겠지? 이거 생기초야. 가운데 땡땡 하시고, 자, 땡땡 옆에 해석 적어라. 둘 다 명사구니까 해석도 뭐처럼? 명사처럼.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안 나와? 질문? 질문해야 되는데. 선생님, 구랑 절은요, 여러 단어가 모인 덩어리인데, 선생님, 이거는 단어 하나인데 이게 왜 구 덩어리입니까? 왜 그래? 얘들아, 요것만 구로 보는 게 아니고요. 뒤에 어떤 말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그치? 이 동사의 목적어나 이 동사의 보호나 수식어 등등 어떤 말들이 따라오겠지. 이 따라오는 말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구로 본다. 이것만 구가 아니고요. 오케이? 오케이. 명사절로 간다. 자, 명사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죠? 좀 길다. 무려 다섯 가지. 무조건 외워. 첫 번째 뭐였니? 왓절은 세 번째고. 그렇지. 대절이었죠. 다 한 거야. 땡땡. 해석은?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 재우기. If 또는 whether 주어 동사. If, whether 절. 해석은? 그렇지. 야, if가 만일 뭐뭐라면이면 부사절이야. 명사절 이끌면 인지 아닌지인데, 얘들아, 조금 자세히 적자. 얘들아, 저거 if절은요, 주어론 못 쓰여. 주어 x. 왜 못 쓰여? 야, 보통 if가 만일 뭐뭐라면이면 if가 어디 와? 문장 맨 앞에 오지. 그러면 만일 뭐뭐라면이야. 근데 이 if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이면 역시 문장 맨 앞에 오겠지. 그래서 헷갈려. 헷갈려. 그래서 요 if는 문장 맨 앞에 못 와. 주어로 못 쓰여. 하지만 whether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로 다 쓰이고요. 하나 더. 내신에 나오는 거. 얘들아.